강점을 억제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미래통합당의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 여당과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총선거 1개월 전부터 일제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미명하에 금품 지급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지급하는 등 국가 재정을 동원한 엄청난 금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또한 관제 언론을 동원한 무한폐렴 대처 관련 조작 허위 보도로 국민들이 눈과 귀를 가리는 바람에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등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던 잘못도 있었지만 역시 결정적인 패인은 정부 여당의 무지막지한 금권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이러한 엄청난 금권 공세 속에서도 국민들의 41.5%는 이에 넘어가지 않고 미래통합당을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애국세력과 현명한 군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금권 선거를 비판하거나 공천 자금 등 자신들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엉뚱하게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우파 유튜버와 태극기들에게 돌리고 이들과는 결별을 하겠다거나 앞으로 자유우파라는 용어는 쓰지도 말라는 등 우파 유튜버와 태극기 애국세력들을 모욕하고 능멸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태극기 세력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우파 유튜버나 태극기 세력 등 애국 우파가 언제 미래통합당에게 대가나 보상을 달라고 바라고 애국 활동을 했으며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뭐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현재의 자유우파가 겪고 있는 억울함을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모욕도 모욕이지만 이런 정신상태의 미래통합당이 현 정부 여당이 적화의 아역을 막아낼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대변하는 우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좌익 진영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현 정부를 비롯한 좌익 진영에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고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쟁이 있을 경우 정치권 밖 좌익 언론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지난해 10월 이승만 광장의 집회에서 보셨듯이 애국 진영은 그 규모에서 촛불 집회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애국진영의 목소리가 국가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이른바 우파 정당으로부터도 배관시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국진영이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각 단체들도 뭉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다만 순수한 애국심으로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만 애국활동을 하면 되고 그것으로 할까를 다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크게 반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애국진영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조직화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가 직접 뜻을 갖지 않은 정치인을 길러낼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유포럼은 이러한 목적에 뜻을 갖지 않은 애국 동지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포럼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고 미래통합당에 미련을 두지 않는 모든 애국 세력들이 집합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여기 모이신 여러 발기 준비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간단한 말 인사말이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호 대표님, 해운복 대화인대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고민하 사장님 말씀도 100% 동감하고 잘 새겨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작은 모임입니다만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다스러져가는 하나의 보수정당을 뭐 개최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이름은 자유수호 포럼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수호 포럼이고 대한민국 살기 포럼이고 단순히 우파를 대변하는
한쪽짜리, 반쪽짜리 무슨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식과 양심, 그 가치를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야만 국가가 설 수 있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대한 평범인들의 시대가 개막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절대로 정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행사하는 바람에 절대로 침범되지 않아야 될 분야들이 정말로 침범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의 자유라든지 교육의 중립성이라든지 상권 권력을 비롯한 사법부 독립을 비롯한 공정한 법 집행 이것이 전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하나의 그 대체 권력에 대해서 어떤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 스스로 절대로 침범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분야들을 우리 스스로 마련해 나가는 정치를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이 새로 설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 선배 동료 우리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말 위대한 정치 새로운 시민활동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오늘로서 바로 출범한 역사적인 그런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권성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중간에 인사를 드리는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소를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김병관 대주장 공동대표님께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창립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창립준비위원과 아직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 논의를 한 두세 번 했습니다. 할 때 모였던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지금 한 70명 가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립준비위원 맨 처음에 이 논의를 했던 분을 한번 모셔서 잠깐 인사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오시죠. 김병관 연합보살회관 예비협회장님 나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구 통일부 차관님,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님, 백성복 자유애국연합회장님, 그리고 이계성 대수천 대표님, 이상진 자유국대연합대표님, 그리고 하경규 육사랑 총국 동지회 회장 겸 전국 연합 동지회 회장님, 김태식 사무처장 대리님, 그리고 저와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던 고영준 변호사님과 그리고 최원무 정경호 대표님 이렇게 해서 모두 11분이 한 두세 차례 모여서 이런 논의를 했고 이분들이 특별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잠깐씩 인사를 드릴까요? 네, 자 차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여러분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제가 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면 한 분 한 분씩 짧게 워낙 많이 모인 자리여서 짧게 정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말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할 말을 하기 위한 자리니까 오늘은 그 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통신명 정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만찬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 만찬에 준비해 있으니까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 순서대로 마이크를 갖다 드리면 자기 성명과 지금 하고 계신 일 이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 앞에 있는 이 테이블부터 아까 인사를 하신 분은 안 해도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이노우 회장님에게 마이크를 드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입니다. 오늘 만남에서 반갑고, 자유대한민국의 위기인데,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지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형태입니다.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일하시는 데는 저런 무조건이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한 3, 40년 이상 교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따르고 있고 제가 열심히 고영주 변호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맞춰서 오늘 제가 여기 참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미식입니다. 한국자의 총회 맺은 사무총장이 정의로운 일에 동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민입니다. 예, 오늘 이 모임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에서 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근입니다. 20년 전 이 땅에서 전교조를 모아내는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을 모신 지 한 15년 됐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예금 모임의 공동대표로 있는 정성희입니다. 저는 에스더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반드시 탈환하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정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광화문에서 아주 열심히 자유국보 진영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열심히 뒤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백희입니다. 이근무라고 합니다. 예, 제가 60세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노노에서도 보면은 이 나라가 이게 최선 때는 목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견이 수명. 수명은 개수에게 줄 수 있답니다. 목숨을 주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영인교수 최성종입니다. 저는 세계연합 이상민 대표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무조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제약감입니다. 책 읽고 글 쓰고 강의하는 것이 평생 직업이었는데 이 우리 활동에 참여한 것은 한 30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머리 숫자 채워주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앞으로도 그 정도 역할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하겠습니다. 예, 저도 대전사는 충남대 명인 교수인데 이상진 교수님이 육사 교수를 같이 했어요. 저하고 제가 충남대 최근에 육사 교수를 했는데 그 덕분에 이상진 교수는 광화문고려에서 지금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고대 초등학생에 대해서 후배 놈들이 정세균이야 이인영이 원룸 이 자식들이 다 주사파 땅이 이에요. 저는 육사 교수를 했기 때문에 전혀 반전이라 국회의장 하는 놈이 문재인이 밑에 들어가서 나는 반대한다고 했고 내가 모임이 있습니다. 저 전국 초등학생 고대 총학생회 석교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회장할 때 그래도 제일 괜찮은 놈이 정세균이가 제대로 사회 상무까지 하다가 제대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국회의원인 줄 알았더니 문재인이 밑에 조공총리를 들어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 길대기를 안 하고 여하간
6차 교수를 해서 여기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29기부터 있는데, 뭐, 30기는 문학사를 중시하는 처음입니다. 하영규 총회장이 내가 30기부터 가르쳤는데, 여하간, 저는 열심히 대전서부터 와가지고, 고교연합회 고등학교 선배님이 또 공부하고, 또 육사에 또 건드리고, 고대에는 출포럼이라고 하나 있고요. 이것저것 걸려서 한 3년간 열심히 왔습니다. 여하간, 아는 사람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히 김병관 대장은 육사를 톡 졸업하고, 톡 입학하고, 아주 그거 하는 게, 장면만 못해서 그렇지. 예, 고맙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맡아 있는 구상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아주 뜻깊은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상황이 비상한 만큼 저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수행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후에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조경무 외과 의사로 30여 년을 계속 일해 왔었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나라가 위기의 처음을 보고 길거리에 나가서 빈불기사 같은 걸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4.15 총선에 그 부정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모임에 참석을 해본 결과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친목 모임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죽어가는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와 있고 반드시 저놈들을 죽여버리고 이 땅에서 몰아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제가 원래 암 수술을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암과의 싸움을 제 인생의 목표로 걸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도 너무 오래해서 쉬더라고 이제는 종북 좌파, 문재인 이하 이 새끼들을 죽여버리는데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셔서 이분들이 안 보이니까 몇 생각하실 때 잠깐 뛰어서가 여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이제 시험 대단히. 예. 예, 저는 이재춘이라고요. 외교부에서 35년 동안 일했고 18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라는 신분이 아직도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는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금년이 6.25 70주년인데 그 해에 제가 국민학교 4학년, 4.19 때는 대학 1학년 때 4.19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죠. 그렇지만은 이 중에서 제가 할 역할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아까 우리 유재갑 선생님 말씀 보신 대로 저도 머릿수를 하나 채웠는데 부지런히 따라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만 대장입니다. 네, 김성호 사장님. 넣으시죠. 하셨습니까? 예. 자, 앞에 좀 넣으셔야죠. 예.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앞에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하시는 조선 학생운동 가였습니다. 아루에서, 아루라고 배우셨겠죠? 아루에서 교육 선전국장을 썼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 천국 유사화 영화 이런 거 가져다가 작가님 발표를 했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과오였지만 젊었을 때는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북한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는 그 진실을 보면서 그전에는 한국을 북한식으로 만드는 게 저는 진보라고 믿었는데 그
그 사건을 보면서 북한을 한국식 민주주의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보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NJK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통일방송이라고 해서 북한 주민에게 라디오 방송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실 거창한 거 모르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 이광호라고 합니다. 예. 그 아까 이광배께서 말씀하셨죠. 저도 빨갱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를 좀 압니다. 빨갱이하고는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이제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빨갱이는 한 명도 많다. 암이라고 생각하고 도려내는 이제 더 설명을 안 하고 명백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라면, 뭐 또 대풀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어떤 악성 종양이 대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대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아주 모질고 단호하게 떼어내고 쓸어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몰아내십시다. 그리고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광주입니다. 고향은 대구인데요. 이름이 광주입니다. 저는 이런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했고, 그리고 정부 산하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북한 문제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화재단을 거쳐서 지금은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고성호라고 하고요. 저는 그 통일교육 교수를 지냈습니다. 원래 그 저의 그 학문적 배경은 그 사회학이고 사회학 박사인데 좀 드물게 이제 통일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평상시에 이제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북한은 위선과 기만의 체제라고 제가 늘상 그렇게 규정을 하고 강의를 해왔는데, 그러한 그 위선과 기만의 체제가 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만에도 들어서 가지고 우리의 정말 그 앞날을 그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어서 여러 그 선배님들이 여기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잘 보시고 그 올바른 통일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여를 해보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주성입니다. 저는 그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5년 다니는데요. 나오고 나서 많이 반성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어린 학생,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했는데 전교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반사회교육과에 있었는데 우리 자유주의 교수들은 굉장히 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론들을 굉장히 가르칠 때 깊이도 가르쳤지만 질문들을 다 받고 하면서 학생들이 선택하였는데 좌파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이렇게 의식화를 많이 시켜는 대학 속에서도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제 학생들을 만날 때 주로 연구실에서 만나고 강의실에서 만나는데 이 친구들은 사회에 보면은 저 술집에서 그 삼겹살을 이렇게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몰려다니는 건데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반성해 보면 우리들이 좀 밀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저 친구들만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내에서 우리들이 곱게 접근을 했는데 비해서 저들은 아주 깊은 속에 의도를 갖고서 한 것들을 차단을 시켜서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국민회의에서 활동을 했고요. 저 지금은 이제 자유 언론 국민연합
속에서 좀 더 이 학생들 지금 교과서도 많이 편향되어 있는데 우리 황정 변호사와 같이 초등학교 이 사회 교과서를 이제 대안 교과서를 다시 요즘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깊은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걸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차관님 추천해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평소에 제가 늘 나라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매우 정말 개인적으로는 감개에 무려합니다. 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꽤나 있지만 차후부터 말씀드리려고 하고 인사를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교연합을 내용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소위벽장성단의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인 해병대 강신길 장군입니다. 대주당 이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애국 활동을 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 제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병대 전원들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직을 담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김경관 대장님께서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 드리는데 제 이름이 사용됐다고 해서 이미 여러분들 인지가 됐기 때문에 더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생 군대 생활을 했고요. 사관학교 4년을 포함해서 40년을 군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는 일생 내 역할을 할 만큼 했으니 편하게 지내도 대한민국은 승승장구 번영해가지 않겠냐는데 난데없이 이기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제가 싸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지만 그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 한 나라가 또는 한 군대가 국문이 두 개로 분열되어 있으면 가장 때려버리기 쉽다. 그 국문이 분열되는 그 갈래점을 잘 갈라치면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느라고 또 대항도 못하고 넘어간다.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사실은 걱정 없이 잘 지냅니다. 그것은 다들 국민이 정신 없어서가 아니고 사정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이렇게 갈라져도 큰 위험이 없을 만한 사정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갈라져 있을수록 우리를 갈라쳐서 그걸 갈라쳐서 이길 수 있는 북한의 영향이 군사적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 두 번째, 중국이 우리를 갈라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국은 현재 미국에 의해서 강력하게 견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넘어가면 한국의 산업과 기술 능력, 인력 이 모든 것이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걸 미국이 놔둘 수 있으니까 중국이 많은 수출을 하는 것은 기술이 떨어져서 크게 이익을 얻을 것밖에 없는데 한국의 산업체와 분위기 넘어가면 그냥 중국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는 없는데요. 그런데 걱정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항상 위태롭고 나라가 내부가 시끄러워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매카시즘 같은 것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 미국도 소련을 지원해 지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아주 새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부분자가 소련을 위해서 활용하는 남이 미국의 큰 손실을 끼치는 걸 알고 그 후에 메카시즘이라고 소련에 협력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전부 색출해서 배제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제2의 한국판 메카시즘이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이 좌파가 뭘 얼마나 엄청나게 잘못했는가를 모든 국민이 알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18이 사태가 밝혀져야 되고요. 많은 등등 이 중요한 일 몇 개가 밝혀지면 그들이 말릴 틈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더 이상 큰 힘을 못 쓰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2의 양육판 메카티즘 개발. 그걸 위해서 우리 이 내부를 이들이 해본 짓들을 그 다음에 그들을 명백하게 밝히는 행동이 있어야 저는 단순히 직분만으로는 안 되고 직분을 하되 그런 인생에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양기 대표님께서 충분히 할 만한 공간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김정일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김병만 장군 초청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수정 1기 운영위원장을 마치고 강신준 장군한테 징계를 한 이소폭 예비역이 공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데 같이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미리 저 질문을 해서 좀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한테요? 대표 말씀하시죠. 예. 우선 정강훈 목사님이 8월 15일부터 또 활동을 계획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 정립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두 번째는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을 적극 지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참고로 나중에 보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되 답변은 다음에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희완입니다. 우리 김병관 장군하고 입사 동기지만은 저는 감사원에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이 부패방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패방지고 영어로 말하면 엔타이크라우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제가 2년 동안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이론적으로 이론과 실천 면에서 뛰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원을 만들고 감사원 출신들이 하는 감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경제연구원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비역 육군 중장 권태호입니다. 군대 생활 마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정권 바뀌면서 퇴직한 후에 비상국민회의 참가해서 지금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수 우파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단순히 제가 제 부하들한테 했는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평생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분단된 책임, 전쟁의 책임, 그리고 아직까지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이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권에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은 저희 보안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전부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다만 제가 이야기할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교 공군 중장 김성철입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 장근혜 소리 운영을 맡고 있고요. 사실 어제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속에서 막 열이 붙여가지고 지난주에 있었던 6.25 기념식에서 국가가 전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나 하는 그 자괴감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동지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가 대한세력으로 구성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내기를 우리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장원님의 초청으로 온 동기생 육사의 18기 이대통입니다. 보면서 제가 요즘 정치권 들어가는 거나 3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데도 왜 국민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것이 요세프 게펜스가 거짓말도 100번 하면은 진실이 된다. 레닌은 거짓말도 충분히 하면 진실이 된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의, 진실, 참된 것을 추구하면서 평생 살아오신 반듯한 분들이 모인 단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이 세력은 소수 집단이고 저들이 또 북한을 자주 이렇게 친하게 또 북한 네? 국가를 갖다가 우리 애국가하고 이렇게 6.25 그것도 그 기념행사장에다가 연주를 하고 하는 이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애국심 또 올바른 것 정의 참된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국민들을 과연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심각하게 골똘히 생각해서 우리 손자병법의 대가이신 우리 김영훈 우리 동명 대표께서 저를 이길 수 있는 모공을 한번 RA21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십니다. 이번 테이블로 옮기겠습니다. 교육을 탈피하는 정경호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전공도 교육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범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 받은 울산대학교 이재범입니다. 전공은 교육 정책이고 제 전공에 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7년 전에 저희를 찾아서 북한에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한국전력공사를 걸쳐 지금은 한강엽 선생님께서 모신 사단보는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맡고 있는 허광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해 자유를 찾아왔다 서울에서 굶어 죽은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을 규명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강야에서 한 몇 달만 동안 투쟁하면서 청와대도 농구하면서 대한민국 감옥에도 가봤습니다. 대한민국 감옥은 북한에 비하면 최고 향소에 못지않은 훌륭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개멸에 대항했듯이 과약한 문재인 정권 개멸 역시 개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없다는 의지에 충만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목숨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목숨을 내리겠습니까? 저희들을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그 전국 420개 대학에 저희 대학생들이 문재인 독재정권 타도를 내용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전대 친구들이 이제 그 7명이 지금 법원에 그 검찰,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지켜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선 이성구를 후보로 경선을 거친 유일한 전 충청권 여성 후보자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선거 구성에 대해서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의 우연한 계기로 민주당을 통해서 정치권에 입당을 해서 진출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잘못된 걸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을 하고 범죄를 범죄라고 말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전체가 다 같이 공격하는 것을 혼자서 오롯이 견디고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제 운명은 여기 계신 많은 훌륭한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선배님들 덕분에 이 자리에 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엄청 존경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60대, 70대 어르신들 따뜻한 집에서 혼자들 보시고 편하게 TV 보고 드라마 보고 있어도 될 만큼 넉넉하게 두려워도 되실 분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될 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인데 그렇게 힘든 어려운 일을 함께 해주시는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그 뒤를 따르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내심 걱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제 개인 의지대로 항상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정원 해외 정보 분석관 강국현입니다. 지금은 양지로 나왔습니다만, 예, 제가 기여할 바를 찾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여할 바는 이 안에서 국가급 지도자가 나오는 거를 제가 여기서 제 힘을 다해서 제가 기여할 바를 열심히 찾고 여기서도 팔로우십을 열심히 발휘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트루스포럼의 김우입니다. 예, 오늘 여기 존경하는 선배님들 참 많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여기 육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육사 선배님들 만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육사 바로 앞에 서울여대 부설 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소입니다. 저희가 그 사립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시지만 그 조교육을 받았으면 하시는 마음에 좋은 초등학교를 보내주셨는데요. 기독교 정신과 화랑 정신에 입각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 여기 다 모여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이 시간은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또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의 의미가 지금 이 시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고 여기 모여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시는 의미가 또 목적과 뜻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트루스포럼은 다섯 가지 인식에 기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북한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승만 협회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휴전협정 체결되는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미군이 겁을 먹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명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완수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약속을 방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트루즈 포럼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을 탄생하게 한 3년 반 전의 탄핵 사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기독교 전통의 바탕을 둔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트루스 포럼이 표방하고 있는 보수주의는 인간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진실에 기반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루스 포럼은 앞으로도 이 다섯 가지 가치에 기반해서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생 이상을 국방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마지막 제가 맡았던 직책이 통일연구원장이다 보니까 마치 통일 문제를 제공한 사람으로 생각해 저는 국방 문제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일체편 중간 부분에 있는 이 자유수업 포럼 소개하고 회칙을 소개하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5분이 예정되어 있지만 보다 조금 더 길게 하시라는 사명을 받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자유수업 포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렇게 유행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딱 세 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믿을 놈 없다. 다시 뭉치자 이거거든요. 우리 한번 먼저 외쳐보고 시작할까요? 예.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믿을 놈 없다. 믿을 놈 없다. 다시 뭉치자. 다시 뭉치자. 이게 지금 이 모임의 개념이고 목적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그대로 가면 경제 망하는 거 지금 눈에 보이고요. 안보 무너지는 거 눈에 보이고요. 동맹 체각 시계속에 들리시죠?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계속 침묵 진정하는데 계속 동맹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계를 옆에 두고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믿을 놈 없다 그런 것은 사실 야당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고영주 대표님께서 설명을 좀 하셨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무슨 지금 상투가 있습니까? 투지도 없고 투사도 없고 투쟁도 없는 지금 이상한 분이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분인데 지도자가 되셔서 마치 이중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자유우파 얘기를 쓰지 않으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 이런 문제를 보면서 아 이제는 스스로 빚을 언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 단체가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뭉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유우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광화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다 목도한 사실들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 운동을 함에 있어서 첫째 one of them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우파 단결을 하자고 여기저기서 모임 만들고 뭐 정당으로 가는 뭐 예비 만들고 이거 열 군데도 넘습니다. 열 군데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다 그분들을 다 끌어안아서 언젠가는 국민 앞에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거 할 필요 없다. 절대로 원어부 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이중대 이미지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두려운데,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갈 때는 다 만나는 겁니다.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만이 유일하게 대통령 후보를 내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결정을 해서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지금 저 야당 밑에 있는 단체, 산하단체 이미지를 풍겨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예. 이 부분을 확실히 미래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저도 야당 이기기를 굉장히 바랬고, 지금 자유한국당 시절에 4개의 특별위원회 특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다 알았습니다. 저분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언젠가는 도와야 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단체는 독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하느냐, 두 가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기 포럼, 지식을 모으고 국론을 모으고 정론을 모으는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세력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 보수 이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보수, 우파 이미지를 가진 정당을 창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 뒷거리,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이거 하지 못하면 또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도 반드시 독자적인 노선을 선명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상 그 다섯 개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 회칙 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보시면 회칙 안이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저희 준비위원들이 뭐 3355 모여서 여러 차례 수정을 해서 만드는 안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고요. 어떤 골자인지만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 나중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이 회칙은 보면 총회라는 개념이 대의원 총회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의원 총회를 만들어서 대의원 총회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대의원 총회가 소집이나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운영회의가 대의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운영회의는 공동대표와 임원들과 또 회원분들 중에서 선출되는 회원으로 운영회의를 조직해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간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대표님들은 이 운영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을, 여러분을, 약한 분을 상임 대표로 뽑는다, 이렇게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조항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는 정책의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중요한 분야들은 상임위원회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보, 경제, 뭐 법사, 언론 뭐 이런 쪽들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아마 당장 부정선거 관련, 신상조사 관련해서는 당장 특별위원회가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칙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창립, 창립총회 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수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 준비위원회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심사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정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특별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한 분 빠지시지 말고 만약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또 이 전문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또 상임위원회가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면 나는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하셔서 꼭 그 분야를 좀 식별해서 적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창립총회 안내를 드리면, 창립총회는 8월 달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더 빨리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많은 것들을 고려한 결과
많은 것들을 고려한 결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전에 8월 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준비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봉회에 동참할 발인들을 적극 발굴을 한다. 그리고는 그 안에 보면요, 심사 후에 영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추천했는데 뭘 심사를 하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2단계, 3단계 추천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 명단에 올라오게 될 텐데 추천하신 본인은 그분을 잘 모르는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경력이나 그분의 성향이나 업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걸 알고 있을 때 그거를 찾아내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잘 모르고 좌판자로 이렇게 초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창립총회 때 같이 하실 분들을 많이 저희 준비위원회 측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앞두고 뭘 얘기하는 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저기 뒤에.